안녕하십니까, 타필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 드릴을 하나만 사야 한다면 어떤 드릴을 사야 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용도로 드릴을 구매하려 하시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도 박고 집에 전등도 교체하고 이케아에서 구입한 가구도 조립하고 간단하게 DIY 가구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구체적인 용도가 있으시겠죠?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하나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직업적으로 드릴을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3, 4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드릴을 사용하진 않으니 한 개만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드릴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있겠죠. 임팩트 드라이버는 육각으로 되어 있는 6.35mm 헥스 타입의 홀더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이라서 비트나를 끼웠다 빼기도 상당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릴이 아니고 드라이버죠. 그렇지만 드라이버 작업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임팩에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활용하면 드릴로도 활용할 수 있고 볼트나 너트를 조이고 풀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하는 방향으로 타격을 해주는 임팩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토크값 또한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드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릴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드릴 드라이버는 원형의 드릴라를 끼울 수 있는 척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금속 등의 타공을 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팩트 드라이버보다 대체적으로 토크값은 낮은 편이지만 토크값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려있어서 원하는 토크값으로 피스 등을 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토크값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드릴 드라이버의 최대 장점입니다. 물론 비트나를 물리기에는 임팩트 드라이버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토크값으로 다이얼을 맞춘 뒤 피스 등을 모재해 박을 경우 원하는 깊이로 박을 수 있는 점이 드릴 드라이버의 최대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제품에는 없는 기능이 바로 해머 기능입니다. 해머 기능은 드릴이 회전하고 있을 때 드릴 뒤에서 망치질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바로 콘크리트에 타공을 할 때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드릴에 망치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못을 바로 박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타공을 한 뒤 칼부럭 또는 타격 앙카라고 부르는 제품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또한 욕실이나 주방에서 타일이 붙어있는 벽에 거울을 달거나 수건걸이 등을 달 때에도 이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머 드릴 드라이버는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드릴 드라이버에 해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드릴 드라이버의 모든 작업과 더불어 해머 드릴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하나만 구입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작업 범위의 폭이 가장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에 나는 벽에 책꽂이를 매달고 책을 100권, 200권 이렇게 꽂을 거다, 그러니까 고하중을 버텨야 하는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 제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부럭 또는 타격 앙카는 고하중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 굵기만한 앵커 볼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타리 해머드릴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하중을 버텨야 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그러니까 집에서 피스를 조이거나 풀고 목재나 철재나 콘크리트에 타공을 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이 해머 드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드릴을 하나만 사야 한다면 어떤 드릴을 사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